안녕하세요. 에어식스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우입니다. 이번 코너 시간은 베스트 튜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총은 정말 이 가격에 만들 수 있나의 원조 액션아미 AAP01입니다. 구독자분이 제공해주신 총으로 주로 외관 튜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튜닝 내역을 보면 레일 세트, CNC 차징 핸들 타입 1, 폴딩 스톡, CNC 매그웨어, 썸 스타퍼 이렇게인데 옵션만 147불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저렴하다며? 총이 80달러인데? 원래 프로보이드도 프로보이드 그거 갖고 와. 카메라는 싼데 필름이 비싸잖아요. 형, 이거 폴라로이드예요. 이 제품이 정말 저렴하고 작동이 보장된다면 실총이 없더라도 충분히 팔릴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상징적인 제품이잖아. 그만큼 판매도 많이 되었고 드릴 커스텀이나 건담 라이플처럼 야 이런 것까지 출시가 된다고 하는 상품까지 많이 나왔잖아. 맞아요. 특히 드릴 커스텀은 원작자분이 한국분이신데 해외에서 먼저 상품화가 돼서 좀 아쉽더라고요. 에어소프트건이 아직까지는 원작자나 라이선스 부분에 조금 무감각한 부분들이 있긴 있어. 내부 작동 부분은 거의 글록을 활용한 제품이죠. 앞선 영상의 W 갤럭시처럼 글로그 기반으로 우주총같이 디자인한 제품인데 이게 원조 제품이지. 그래서 디자인도 조금 더 우주적이기도 하고. 맞아요. 이거 레이저 나갈 것 같이 생겼어요. 이 제품이 내부 작동 부품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인데 그래서 제품 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마루이는 왜? 그리고 플라스틱 재질은 질긴 나일론 계열이라서 부러지지 않는 건 장점이라고 할까? 그런데 좀 저렴해 보이긴 한다. 차별점이라면 안전장치는 누르는 타입으로 직관적인 조작으로 바뀌어 있고 탄창 멈추하고 안전장치는 좌우 교환이 가능하다고 해. 내부도 보니까 단순히 마루이 글록 카피 기반은 아니더라고. 이 제품 분해보니까 단순히 마루이 글록 카피가 아니더라고. 어느 부분이요? 마루이 글록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VFC 글록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해결을 했더라고. 마루이는 롤러 구조이기 때문에 슬라이드가 전진할 때 해머 스프링을 강한 걸 쓰면 저항을 받게 되거든. 그런데 이 제품은 VFC처럼 슬라이드가 전진할 때 저항이 걸리지 않도록 회전하는 부품으로 되어 있어. 후퇴할 때는 힘을 받지만 앞으로 갈 때는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 이건 좋네. 그래서 장전할 때 느낌이 VFC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호폭은 마루이처럼 블로백 유닛이 오픈된 상태로 조절할 수 있는 신형 타입이라서 집탄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 W 갤럭시는 말도 안 되는 구조 때문에 집탄이 정말 엉망이었잖아. 장점만 사용했다. 그럼 얼마나 좋은지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집탄은 10m에서 10발씩 3회를 발사하고 비비탄은 0.2g 탄, 가스는 그린가스, 현재 실내 온도는 20.1도, 매거진의 온도는 20도입니다. 이제 매거진의 용량을 테스트해 볼 텐데요. 우선 빈 매거진의 무게는 275g이고요. 매거진을 채운 후의 무게는 287g입니다. 매거진은 총 27발이 들어가고 사격은 15발씩 끊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내 온도는 22.4도, 매거진의 온도는 22.5도입니다. 이렇게 용량 체크를 해봤는데요. 카운트는 88발까지 되어 있지만 80발 이후부터는 블로우백이 좀 약해지는 걸 봐서 정상 작동 범위는 80발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발 안 나갔네. 전반적으로 작동이나 집탄은 나쁘지 않은데 간혹 이 블로우백 유닛이 끝까지 앞으로 전진하지 않아가지고 격발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긴 하더라고요. 리턴 스프링이 조금 약한 감이 있긴 해. 그래도 가격대를 생각하면 게임용으로 막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지. 그래서 추가 장착하는 옵션 부품들이나 카빈킥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와 있고. 맞아요. 게임 나가보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꼭 한 분씩은 계시더라고요. 일단 매거진도 여러 가지 매거진들이 호환도 되니까 탄창을 추가로 살 필요가 없어서 하나씩은 드리기 괜찮은 것 같긴 해요. 다른 회사 글로그 오래 사용해보면서 유추해볼 수 있는 건 해머 그룹의 파손이 이 정도 피해갈 수는 없을 거야. 상대적으로 해머 스프링이 강해서인데 다만 블루백 유닛의 무게가 가볍고 왕복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 그리고 옵션 부품들은 익스테리어적인 튜닝 이외에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 어떤 부분이요? 대표적으로 매결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가공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제품인 것 같아. 맞아요. 저도 매결에 안 맞은 부분을 다 갈아서 사용하기는 했어요. 오늘 살펴본 제품은 원조 장르 메이커 AP01입니다. 같은 컨셉으로 출시한 W 갤럭시 같은 경우 저희가 실망을 꽤 많이 했었는데요. 확실히 원조답게 시원한 작동과 그렇게 나쁘지 않은 집탄, 그리고 저렴한 금액으로 게임용 장비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접근하기 쉬운 제품인 것 같습니다. 원조 게임머신답게 가격이 모든 걸 합리화할 수 있는 수준의 제품이긴 합니다. 이 제품의 해외가는 87불 정도이고 국내가는 14만 8천원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되었습니다. 다만 추가로 구매할 것 같은 옵션 내역까지 생각하면 제 취향은 아니라서 좀.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에어식스TV 장선호였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아유 반동이. 이거 매치건으로 쓰면 좋겠다. 그럼 이거는 벤시킬 거야.